공부를 잘하려면 어느 정도 공부와 수업에 흥미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진짜 흥미가 없어요. 저는 수학에 숫자만 나와도 짜증이 나요. 여기다가 누가 X라고 쓰는 순간 잠이 스르르 와요. 관계대명사에 관계제만 나와도 아, 씨발 이건 아니구나 하고 그냥 잠이 와요. 저 같은 놈은 공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되게 좋아하고 흥미있어 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애들과 다른 애니까, 저는 공부에 안 맞으니까 전 아무리 해도 스카이를 못 가지 않을까요? 또는 그나마 좀 희망적인 친구들은 정말 공부 재미없거든요? 아, 의지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게임 생각만 나고 자고만 싶거든요? 어떻게 저 좀 동기부여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그냥 완전 우울한 제로 상태인데 저한테 플러스 에너지를 좀 주세요. 이런 요구를 많이 한단 말이지. 알겠어? 그런데 공부는 원래 재미없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공부는 원래 재미없는 것이다. 이게 내가 니네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절대로 공부는 플러스가 될 수 없어. 니네가 갖고 있던 생각을 와장창 깨주지. 그냥 다시 결론부터, 공부는 졸라 재미없는 거야. 미적분? 절대로 재밌을 수 없어. 관계대명사? 절대로 재밌을 수 없어. 가끔 선생님들이 이런 말 하지. 여러분 수학에 좀 흥미를 붙여봐요. 그 수학의 아름다운 세계를 한번 맛보면은 수학만큼 재밌는 세계가 없답니다. 정말 개지랄 같은 소리. 알겠어? 그리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니네가 뭐에 빠지는 거야? 나는 아무래도 흥미가 없는데? 그럼 나는 공부랑 안 맞나 보다. 나는 아무래도 안 되는 놈인가 보다. 나는 스카이 안 되는 것보다. 이게 버린 포기한단 말이지. 플러스는 없어. 이거 기대하지 마. 어떻게 미적분이 재밌을 수가 있니? 어떻게? 아 물론 가끔 공부하다가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잖아. 재미가 있는 듯 느낌이 와. 근데 그 재미가 다시 한 뭐라고? 게임의 100만분의 1이라고. 게임이 있고 수학문제 푸는 성취감이 있어. 근데 이 게임의 재미를 버리고 수학문제 푸는 성취감으로 간다고? 그 미친놈이지.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서울대 3,127명 내가 만나서 7년 동안 인터뷰했대지. 별하별걸 다 물어봤을 거잖아. 가장 초코바만에 물어본 게 뭔지 알아? 너무 궁금해서. 진짜 너네 공부할 때 재밌었느냐? 너네 공부 다 잘하는 애들 아니냐? 공부 귀신들 아니냐? 너네 진짜 영화 드라마보다 정석책 보는 게 재밌었느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한 새끼가 3,120명에, 이건 비유적인 숫자야. 121명도 안 돼. 나머지 3,000명은 뭔지 알아? 너네랑 똑같아. 아니 공부에 흥미가 어디 있습니까? 미적분 존나 재미없었죠. 아 너무 싫었어요. 아 짜증났어요. 관계대명사 진짜 하품나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물어봤지. 그럼 니는 어떻게 그래도 견딘 거야? 어? 그렇게 재미없는데 어떻게 견딘 거야? 걔네 대답은 놀랍게도 그냥 이거야. 그냥 짜증나는데 참은 거죠. 그냥 마이너스 에너지로 참은 거야. 무슨 말이야? 딱 책상에 앉았을 때 오호? 재밌는데? 또는 아 미래의 꿈을 위해서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씨 하기 싫어 이런 거라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이 새끼들은 아 짜증나면서 끝까지 앉아있는 거야. 반면 보통 애들은 뭐라고? 아 짜증나 난 아닌가 봐. 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스카이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X만 봐도 짜증이 나는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리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야. 도망가지 말라고. 그걸 핑계를 이용하지 말라고. 책상 옆에 앉았어? 시발 소리가 나오잖아? 잠이 오잖아? 원래 그런 거야.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난 안 맞나 봐. 이 생각하지 말라고. 나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이 다 이런 거야. 이 게임은 누가 더 흥미있게 공부하느냐 게임이 아니라 누가 더 입에서 시발 소리를 많이 하냐 게임이야. 알았어? 시발 하고도 앉아있냐 게임이야. 오늘도 수업 듣다 니네 잠 올 수도 있어. 아 또 잠 온다? 원래 이런 거야. 공부는 재미없으니까. 그치 뭐 시발 이렇게. 알았어? 어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때리면서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어가 아니야. 그러는 거야. 계속 때리면서 계속 시발 참을 거야 시발 참을 거야 이렇게. 알겠지? 굉장히 우울하지? 물론 내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어. 공부를 막 깊이 하다 보면 약간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 알았어? 그런데 나는 그런 얘기를 약간이라고도 하고 싶지 않아. 극단적에도 상관없어. 왜냐면 수험생활 전반적으로 니네가 3년 동안 깔아놔야 되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거야. 공부는 원래 재미없는 거다. 고통을 참을 뿐이다. 알았어? 그래도 사실 궁금한 거.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에 좀 재미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어, 재미를 느낀 부분이 있긴 있어. 어떤 부분에 재미를 느꼈는지 알아? 공부 방법이 완벽하다고 그랬지. IQ가 좋거나 특유의 성실성을 타고난 게 아니라 딱 몇 문제 풀면은 아, 수능은 이렇게 공부해야겠다. 아, 내신은 이렇게 공부해야겠다. 딱 공부 방법을 잡았단 말이야. 공부 방법이 밑에 딱 완벽하잖아. 한 시간을 공부하면 한 시간만큼 성적이 돌아와. 밤을 새면 100점으로 돌아와. 그래서 얘네는 뭐에 재미를 느끼는지 알아? 내용 자체가 아니라 마치 어떤 게임 같은 느낌이야, 얘네는. 니네가 게임을 왜 그렇게 즐거워하니? 어? 막 팍팍팍 부시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내가 투자를 하면,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막 클릭하면 그만큼 따박따박따박 점수랑 레벨이 올라가서 그제 비한다고 그랬지. 공부 잘하는 애한테는 RPG 게임인 거야. 밤을 새면 따박따박 100점으로 돌아와. 밤을 안 새고 좀 노력을 덜 했더니 그만큼 떨어져. 다음엔 분발하겠는데 어 100점 역시 하니까 되는 거야. 그냥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주고 싶은 유일한 즐거움이 뭔지 알아? 지금 공부 방법을 잡고 있지. 내가 약속할게.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
내가 알려주는 코드는 정도야. 알았지? 대신 니네가 밤을 새잖아? 반드시 100점으로 돌려받아. 고재미는 내가 보장해줄게. 근데 나보고 미적분을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없어. 알았어? 관계대명사를 조금 더 흥미있게 할 수 있는 없어. 알았지? 그러면 뭐예요? 씨발 재미없어. 씨발 참을 거야 이거야. 근데 그렇게까지 우울하게 3년을 살아서 제 영혼은 썩어가겠지? 영혼은 썩어갈 거야. 근데요 그래도 그 영혼이 썩어갈 정도 이걸 해서 제가 얻는 게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당장 얻는 건 뭔지 알아? 약간 뭐랄까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변태 같은 성취감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그게 싫어. 씨발 참을 거야. 너무 참으면 참을 거야. 딱 참아놔 있잖아. 뭔가 거기서 씨발 내가 이걸 이겨내다니 약간 이런 뭐 거창하게 어른들은 뭐 극기라고 보는데 극기라고 하면 그냥 변태 같은 성취감 있지 약간. 존나 재미없는 수업일 때 막 잠이 올 때 한번 그걸 이겨내면은 약간 그 뒤에 밀려오는 성취감이 있어. 물론 그 성취감이 이제 뭐랑 연결된 거야? 당장 얻는 건 변태 같은 성취감인데 궁극은 니네도 아닌 거지. 이게 미래에 도움될 거라는 걸 아는 거잖아. 이렇게 쌓이다 보면 1년에 난 달라지겠지? 그럼 미래에 대한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 인내력 있잖아? 인내력 DNA. 이건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정말로 큰 도움되는 엄청난 DNA야. 손발이 오그라드는 얘기지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꿈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걸 하면서. 근데 꿈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면 어때? 그냥 24시간 매일매일 막 짜릿하고 행복할 것 같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꿈을 향해 살면 전반적으로 베이스는 짜릿하고 좋은데 그 위에는 결국은 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와.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막 이랬을 것 같아? 자다 일어나갖고 아이폰을 만들어야겠군. 천재적이야. 다시 자갖고 다음날 아이폰 막 이랬을 것 같아? 아이폰이란 개념이 떠오르는 건 1%고 뒤에서는 계속 시행착오하고 노가다하고 하기 싫은 걸 견뎌서 결국 만들어야 되지.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 가슴 뛰는 번뜩이는 걸 해야 돼. 그게 꿈이야. 근데 그거를 이뤄내려면 하기 싫은 걸 견디는 인내력 DNA가 99%가 있어야 돼. 이 니네 고등학교 생활을 그걸로 이용해보라고. 미적분을 어디에 가득 채우지. 나중에 여러분이 패션 디자이너 되고 게임 개발자 되고 아이폰 만드는데 아무도 없는데 오히려 뭐가 도움되는지 알아? 미적분 정말 재미없지. 정말 재미없어. 내가 이거 하나는 보장해줄게. 앞으로 살면서 이것만큼 재미없는 걸 억지로 참아야 될 일은 없어. 진짜야. 패션 디자이너 가도 차라리 바늘에 손 찌르는 게 낫지. 씨발 미적분 하는 게 낫겠냐? 그지? 이것만큼 재미없는 게 거꾸로 말해서 이걸 견디고 나잖아? 너는 앞으로 뭐든지 다 견딜 수 있어. 그래서 스카이 간 애들이 무서운 거야. 왜 기업에서 스카이 간 애들을 높게 쳐주는지 알아? 미적분을 잘한다고 왜 광고회사에서 걔네를 뽑아줄까? 광고랑 미적분이랑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어. 근데 그놈들은 뭘 맡기잖아? 이를 악물고 씨발 진짜 하기 싫어서 참아냐고. 왜? 고등학교 때 최악의 인내력 상대를 만났거든. 미적분. 그 다음부터는 다 쉬운 거야. 진짜 길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그럼 수업시간에 또다시 잠이 올 겁니다. 책상에 앉으면 또다시 너무 짜증이 날 거야. 정말 재미없을 거야. 그때 절대 도망가지 마. 이렇게 재미없어하는 나는 공부랑 안 맞는 존재이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자책하지도 규정하지도 마. 알았지? 플러스 에너지로 공부하는 거 아니야. 공부는 마이너스 에너지로 하는 거야. 뭐? 변태 같은 그냥 있네. 씨발 하기 싫어. 근데 어떻게 했어? 들어야지. 씨발 잠이 온다. 눈 찔러야지. 씨발. 그지? 그럼 당장 하는 거 뭐라고? 씨발 내가 한 시간을 무려 씨발 하면서 참아낸 거야? 이거 묘한 뭔가 성취감? 그 성취감이 쌓여받아 보면 니는 DNA가 바뀌어. 그럼 20살 이후에 니가 뭘 하든 견디는 만으로 끝내줘. 알겠어? 그러면 나중에 하여튼 언젠가 20몇살 넘어서 내 동그란 얼굴이 떠오르면서 아 그 새끼 존나 그때 고마웠어 라고 생각나니 하여튼 올 겁니다. 알겠지? 자 공부는 원래 재미없는 것이다 라는 특별 주제 한번 얘기해봤어.